음주 추태 의혹,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의혹만으로도 옷을 벗었던 사성 장군이죠. 신현돈 전 일군 사령관 이야기인데요. 알고 보니까 술은 마셨지만 추태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자, 지금 술은 마셨는데 추태는 없었다. 그렇다면은 이번 결정, 그러니까 전역에 대한 결정,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 그렇지 않죠. 그 신현돈 일군 전 사령관의 이야기인데요. 예. 신 전 사령관은 올해 6월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던 기간 중에 관할하던 강원도 지역을 이탈해서 충북에 있는 모교에서 안보 강연을 한 다음 예. 이 동창생들과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근무지로 복귀하는 도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옷을 풀어 헤치고 네. 또 민간인과 실랑이가 있었고 이렇게 품위를 손상했다. 이런 논란이 일게 되면서 9월 곧바로 전역 조치되는 이런 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제보를 했고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마치 사실처럼 불거지자 청와대에서 경질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예. 국방부에서는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도 사실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부풀려져 있는지 조사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경질을 지시하자 곧바로 전역시킨 거죠. 그러게요. 사성 장군을 이렇게 예고 없이 이렇게 전역시킨 전례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없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국방부에서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모든 게 사실 아니냐. 그러게요.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죠. 예.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전역을 했던 신 장군이 전역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에 예. 언론을 향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랬죠. 나는 이런 추태를 부리지 않았고 민간인과의 실랑이도 없었다. 심지어 가장 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위수지역 이탈, 근무지를 벗어났다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예.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단지 시중에 떠도는 소문만 듣고 청와대에서 사성 장군, 그것도 강원도 동부 전선을 지키는 일군 사령관을 경질해라. 이 한마디로 전역을 했다. 예. 이거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요소였거든요. 참 믿기 어려운 얘기네요. 자, 오늘 어제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을 내놨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추태는 없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복장이 흐트러진 모습은 노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행원이 좀 과도한 경우가 있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화장실 이용하는 분과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실랑이도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지금 국방부 대변인의 이야기를 직접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지금 경질됐다는 경질된 사유로 볼 때는 결국에는 복장이 흐트러진 정도 그렇죠? 복장이 좀 흐트러졌다는 게 김민석 대변인의 이야기인데 예. 지금 신형 전투복은 이렇게 옷 상의가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 예. 아마 그걸 오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신현돈 장군 쪽에서도 과거의 군복은 그 상의를 하의 안쪽에 집어넣게 돼 있지만 예. 신형 군복은 바깥에 내놓게 돼 있다. 예. 이것을 본 사람이 뭔가 오해를 한 것 아니냐라고까지 해명을 했는데 오늘 저렇게 브리핑에서도 저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걸 보면 국방부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약간 의심스럽고요. 예. 또 한 가지 추태는 없었다. 당초에는 헌병 등에 업혀갈 정도로 만취 상태에 빠져 있었다. 예. 뭐 이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국방부 발표에서도 보면 그런 추태는 없었다. 예.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졌고요. 또 수행원이 네. 이 신사령관이 화장실에 사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동안에 외부인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네. 민간인과 실랑이를 벌였다라고 당초에는 소문이 났었지만 국방부에서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을 대통령이 지시하기 이전까지는 제대로 조사하거나 심지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조사가 잘못 안 돼 있다가 지금 해보니 이렇습니다. 라고 진상을 이야기하고 뭔가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신현돈 전 사령관이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그 과정에서 다시 새롭게 저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제서야 진상조사를 하고 저런 새로운 내용들을 밝힌다면 국방부가 갈수록 군기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국민들이 과연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죠. 예. 결국에는 군인이라는 게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이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렇게 잊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서 그 잊지도 않은 일만 얘기만 믿고 전역까지 시켰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이게 신현돈 사령관의 그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군은 명예를 먹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명하는 대장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예. 모든 책임은 장군이 지고 가는 것이다. 예. 이런 아주 장군다운 이야기들을 해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또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예. 군의 명예를 생각해서 아무런 항변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전역을 했다는 게 신전 사령관의 이야기인데 예. 이런 분들을 국방에서 국방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뜬 소문만 듣고 물러나게 한 사람들 과연 이게 적절한 조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 바로 뉴스탑10에 오늘 신현돈 전 사령관이 직접 보낸 이메일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변명하는 대장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게 바로 군인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건데 일단은 전역을 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군 사령관의 권위가 손상되면서 지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수뇌부에 부담을 주기도 싫었고 그래서 자진해서 전역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각하게 실추된 군과 본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이번에 청와대의 대응이 사실 네. 약간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될 텐데 네. 지금 구제받을 방법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제받는다는 건 결국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밖에 없는데 예. 법적으로는 애초에 국방부와 청와대가 성급하게 일을 처리한 데서 일이 계속 꼬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런 제보가 있으면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정확히 국방장관은 보좌를 했어야 되고 예. 또 외교안보수석 보좌를 했어야 되는데 안보실장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미스가 되면서 대통령이 경로에서 자르세요 라고 했을 때 아무 방어도 못하고 그대로 덜퍽 잘라놓고 국정감사 앞두고 또 다시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진상 파악을 해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대목이 많은데 이제 뒤늦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선후관계를 설명해주고 본인의 명예를 적어도 정신적으로라도 회복시켜주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